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강원과 부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민주 앵커. 네, 먼저 강원에서 전해드립니다. 풍부한 산림을 보유한 강원 남부권이 목재를 활용한 대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5개 시군이 추진하는 목재 클러스터 사업이 최근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한 건데요. 침체된 폐광지 경기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산림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강원 남부권이 목재로 본격적인 비상을 꿈꿉니다. 태백을 필두로 정선과 삼척, 영월, 평창 등 5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내 우수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광 지역 대체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회생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투입될 사업비는 총 420억 원으로 태백엔 목재종합가공센터가 들어서고 나머지 4개 시군엔 원목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모아 처리하는 목재수집센터가 생깁니다. 사업 운영 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모두 5만 명. 장성광업소 폐광 등 대체 산업 마련에 골몰하던 태백시를 비롯해 폐광으로 침체를 겪어온 강원 남부권 전체의 희소식입니다. 일단은 우리 태백시가 대체 산업, 주력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산업에 연료로서, 원료로서 공급이 가능하고요. 녹색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목조 건축 전망대와 특화거리, 목재 교육센터 등 우수한 산림 자원과 목재를 토대로 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지역별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